코드를 빠르고 정확하게 누르는 연습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코드표 보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렸죠. 그리고 코드를 정확하게 소리를 낼수 있어야 된다고 강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코드를 누른 상태에서 6개의 줄이 다 정확하게 소리가 나야 됩니다. 자, 이제 코드표 보는 것도 익숙해지고 코드를 눌렀을 때 소리도 깔끔하게 난다면 실제 연주를 하기 전에 코드를 정확하고 빠르게 누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설명을 잘 들으세요. 자, 처음 가장 쉬운 E-7th 코드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E-7th 코드를 누르시고요. 이 상태에서 오른손이 다운 스트로크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E-7th 코드를 누르고 있는 손가락을 살짝 뗍니다. 뗀 상태에서 오른손은 업스트로크를 합니다. 자, 손가락을 떼실 때는 이렇게 확 떼지 마시고 줄을 눌렀던 손가락에서 줄의 한 1cm 정도로만 한요 정도 줄 높이 1cm 정도만 줄에서 떨어지면 됩니다. 누르면서 다운 스트로크, 떼면서 업 스트로크. 오른손만 가까이 한번 가볼게요. 누르면서 다운 스트로크, 떼면서 업 스트로크. 자, 눈은 왼손을 정확하게 보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같은 위치, 프렛에 가까운 위치를 누르셔야 됩니다. 자, 이 연습이 잘 되면 다음 코드로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이 마이너 코드. 또 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사항은 두 손가락을 동시에 누르고 뗄 때도 동시에 떼셔야 돼요. 하나씩 누르거나 하나씩 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코드를 빨리 누를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연습은 느리게 하시면 됩니다. 익숙해지면 나중에 빨리 하면 되겠죠? 오른손도 같이 한번 볼까요? 자, 그 다음에는 E 마이너 코드가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E 세븐스 코드를 먼저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손가락 두 개만 쓰는 코드가 조금 더 쉽겠죠? E 세븐스 코드도 이제 코드를 동시에 누르고 코드를 동시에 떼야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가끔 잘안 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1번 손가락 누르고 2번 손가락을 누르시거나 어떤 분들은 2번 손가락을 누르고 1번 손가락을 누르는 경우도 있는데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늘지가 않습니다. 동시에 누르고 동시에 떼셔야 돼요. 잘안 되더라도 느리게 하더라도 동시에 누르고 동시에 떼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코드를 빠르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연습은 첨부 링크에 있는 코드표를 보시고요. 코드 순서대로 꼭 하실 필요는 없고, 쉬운 코드, 본인이 잘할 수 있는 코드를 먼저 하셔서 좀 자신감을 얻어가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처음부터 어려운 코드를 하게 되면 너무 상실감 때문에 아,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럴 필요 없고 잘 되는 코드를 먼저 하고 아무래도 손가락을 많이 안 쓰는 코드가 쉽겠죠. 그 다음에 어려운 코드는 다음에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코드를 먼저 안 하고 이 세븐스 코드를 먼저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코드도 동시에 또뗄 때.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순서대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은 쉬운 걸로 먼저 하세요. A-7th 코드. 에이 마이너 코드, 에이 세븐스 코드, 자, 코드 연습하실 때 주의사항은 사용하지 않는 손가락들을 이렇게 뻗치거나 아니면 뭐 뒤로 숨기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사용하지 않는 손가락도 가까운 곳에 위치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A 메이저 세븐스 코드, A major 7th 코드. 자, 코드를 누르고 손을 떼실 때는 코드를 눌렀던 모양이 손을 뗐을 때도 그대로 유지가 돼야 돼요. 손을 뗄때 코드 모양이 이렇게 다 망가지면 다시 자리를 잡느라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손을 뗄때 많이 떼지 마시고요. 살짝 살짝만 떼셔야지 나중에 코드를 빠르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D7th 코드. 디마이너 코드. 디 코드. 코드도 한번 해볼까요? 자, 코드를 한 손가락씩 누를 때는 꼭 두꺼운 줄부터 누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익숙해지면 동시에. 자, 다른 각도에서 다시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자, 이 마이너 세븐스 코드. 이 마이너 코드. 이 코드, 자, 이번에는 풀샷으로 한번 찍어 볼까요? 이 세븐스 코드, 자, A 마이너 세븐스 코드. 에이 마이너 코드, 코드를 누르고 떼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배운 역시 초보자들한테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초보자분들이 실력이 늘지 않는 이유가 기본기를 소홀히 해서예요. 빨리 잘하고 잘 치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하죠. 저도 초보 때가 있었으니까. 근데 초보 때 기본기 연습을 충실하게 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연습해도 늘지가 않아요. 노래만 빨리
하고 잘하고 싶어서 기본기 연습 대충 하고 그거 치게 되면은 결국에는 기본기가 발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실력이 늘지가 않습니다. 곡 연습을 하는 와중에도 항상 기본기 연습 한 시간을 할애를 해서 기본기 연습을 5분, 10분 정도 꼭 먼저 하고 나서 본인이 하고 싶은 노래 연습 같은 거를 하시면 됩니다. 다른 선생님들이 강조하는 기초적인 기본기 연습은 꼭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타 연습하실 때 기초 내용을 꼭 마스터하시고 교재 내용을 연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항상 기타 연습하기 전에 조율은 꼭 해놓으시고요. 통기타 잡는 자세부터 피크 잡는 방법, 그다음에 스트럼하는 방법, 피킹하는 방법, 왼손, 오른손 타이밍 연습, 마지막으로 기본 음자리 연습까지 꼭 하신 다음에 알프레드 교재를 하시면 여러분한테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